위치가 그리 중요해? 끝까지 카운트 번치가 그리 중요해? 끝까지 카운트 번치가 그리 중요해? 끝까지 카운트 번치가 그리 중요해? 한 방이면 되는데 끝까지 카운트 번치가 그리 중요해? 한 방이야 한 방. 끝까지 카운트 번치가 그리 중요해? 한 방이라고 한 방. 끝까지 카운트 번치가 그리 중요해? 한 방이야 한 방 유영씨. 끝까지 카운트 번치가 카운트 번치 카운트는 그리 중요해? 중요하다. 한 방이면 돼. 유영씨 예스이는 카운트. 끝까지 카운트 번치가 그리 중요해? 끝까지 카운트 번치가 그리 중요해? 한방 한방. 끝까지 카운트 번치가 그리 중요해? 한방이야 한방. 여러분 사실은요 일형식 동사로 쓰이고 있는 이 카운트라고 하는 동사가요 세다가 아니라 중요하다 중요하다라고 하는 의미로 쓰일 때 카운트는 모두 일형식 동사로만 쓰입니다. 시험 문제 자주 나오잖아요. 예, 네. 우리 저 김희땡 학생 잘 들어보세요. 이때 카운트 동사가 왜 일형식에 쓰인다고 그럽니까? 예문을 좀 알려주세요. 그랬네요. 예문이 여기서는 두 가지가 있는데, 먼저 이 카운트라고 하는 게 우리가 대부분 다 무엇을 세다. 그렇죠? 그렇지만 이때 카운트가 이 중요하다. 어쩌면 단어 공부일지도 몰라요. 그죠? 카운트가 중요하다라고 하는 의미로 쓰일 때는 무조건 일형식 동사이다. 그죠? 그거를 익히라는 거지요. 그래서 선생님은 아하 알아 엄마니어 비법에 따라서 우리나라 말로 이미저리화를 여러분들에게 시켜서 죽을 때까지 잊혀지지 않도록 만들어주는 이 아하 알아 잉글리시 비법 공부를 하고 있는 겁니다. 매번 얘기합니다만 영어 공부의 모든 것은 이 선생님이 39년 동안 가르쳐왔고 또 연구해왔기 때문에 무엇이든지 여러분들이 영어의 내용은 무엇든지 물어보시면 됩니다. 초, 중, 고등학생들 뿐만이 아니라 우리 아하라 잉글리시 채널 방송에는 취준생들, 공시생들, 또 영어에 관심이 있는 여러 많은, 심지어는 영어 교수님들, 또 영어 그 교사, 또 강사, 이런 분들까지도 많이들 오셔가지고, 이런 내용은 어떻게 조금 이거를 쉽고 재밌고 영원히 익힐 수 있도록 했으면 좋겠습니까? 선생님이 이제 그걸 이 오랜 기간 동안 연구해 온 사람이라는 거죠. 자, 그래서 우리 그 친구 선생님이 설명했던 것처럼 단어 공부처럼 익혀버려라 하는 거예요. 근데 단어 공부처럼 익힌다고 그래서 연습장에다가 매번 카운트 카운트 중요하다 중요하다 쓰일 때는 일형식이다 일형식이다 이렇게만 해버리면 여러분들의 머리는 잘 안 익혀집니다. 또 까먹는다는 거지. 그러지 마시고 왼쪽에 있는 이미저리화처럼 예, 그까지 카운트 펀치가 그리 중요해. 나는 한 방이면 끝나는데 한 방이 바로 일형식을 여러분들이 이미저리화하라는 거지요. 그래서 남의 내 나라 말에 거기다가 이렇게 어법적이고 문법적인 사항이 들어간 것까지를 쉬운 언마니어라고 하는 우리말을 중심으로 해서 익혀주면 여
본인이 암송을 한다는 겁니다. 그래서 그까지 카운트 펀치가 그리 중요해. 한 방이면 나는 되는데 이 장면 이미저리와 보셨지요? 그래서 카운트가 중요하다라고 하는 의미일 때는 무조건 일형식이다 하는 걸 여러분들에게 설명하고 있는 겁니다. 자, 그렇다면 예문을 한번 들어보실래요? Sincerity doesn't seem to count these days. 요즘은 성실한다 하다는 것이 성실함이 중요하지 않는 것 같아요. 그렇죠? 이때 카운트는 중요하다라고 하는 의미로 쓰이고 있는 겁니다. 자, 이랬을 때 이 카운트는 일형식 동사다 하는 거지요. 아시겠지요? 예. 자, 다음 두 번째 예문을 보실래요? 두 번째 예문은 들어보실래요? It doesn't count. 그건 중요하지 않아. It doesn't count. 그건 중요하지 않다고. It doesn't count. 자, 이럴 때도 이때 count는 일형식 동사입니다. 중요하다라고 하는 의미로 쓰일 때 우리는 뭐다? count는 일형식이다 하는 것을 여러분들이 선생님과 함께 공부해 보았습니다. 그래서 이런 것들까지도 여러분들은 그러니까 아주 오랜 시간 뭐 3분 이상 이렇게 공부를 쓰고 막 반복하고 해도 안 됐던 것을 단 33초면은 그죠? 그 다음에 지금 현재로 딱 눈으로만 봐도 3초면은 여러분들은 이 비법 특강으로 그까지 카운트 펀치가 그리 중요하냐? 나는 한 방이면 너를 눕힐 수가 있는데 그 UFC 그 하면서 그 장면을 정리해주면은 3초면 여러분들은 그냥 보자마자 듣자마자 영원히 암송한다 이런 얘기입니다. 자, 그래서 머릿속에서 이 카운트 펀치와 그 다음에 중요하다, 나는 한 방이면 너를 때려 눕힐 수 있다, 그 장면을 착 느끼면서 카운트 동사는 일형식이었다 한 번 더. Count 펀치가 그리 중요해. 나 한 방이면 되는데. 그까지 Count 펀치가 그리 중요해. 나는 한 방이면 된다고. 한 방은 일용식. 그까지 Count 펀치가 그리 중요해. 한 방이면 된다고. 한 방. 지요.